검단 신도시 아파트냐고요? 아니요. 검단 신도시 고급 빌라입니다. 주방 길이가 5m 10. 5m 10의 넓은 주방을 지나면 4m 60의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천연 대리석의 아트월과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앞베란다까지 있습니다. 베란다 옆에는 이렇게 비밀의 공간도 있습니다. 저기 펜스에 검단 신도시 보이시죠? 저기가 검단 신도시 호수공원 예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마TV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 한계동 12세대의 빌라고요. 주차 공간 이렇게 100% 넉넉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구리와 함께 기뻐 가시죠. 네, 오늘의 현장 중 제일 큰 사이즈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우선 전실이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고요. 네. 바닥에는 이제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에는 실크 벽지하고 왼쪽에 신발장 키 큰 장으로 세 칸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중문이 3단 슬라이딩이고요. 철제 플레임으로 마감됐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전실 불이 지금 마지막에 켜졌는데? 다시 할까?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 다시 할까? 아니. 오케이. 네, 들어오시면요, 오른편에는 이제 메인 욕실이 있고요. 왼쪽 편에는 산문방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부터 볼게요. 네. 메인 욕실인데 유리칸막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 깊다. 네. 그리고 안쪽 되게 깊게 되어 있고, 포인트를 바닥하고 이 벽면 쪽을 테라조 문양으로 해갖고 타일로 마감을 쳤고요. 저 금장, 아, 너무 반짝거리는데 이거? 금? 금장 내가 좋아하는. 그렇지. 그리고 고급스럽게 여기는 무광이다. 여기 무광이고 여긴 유광.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벽면 쪽에는 이제 베이지 톤으로 그 포실린 타일 갖다 마감되어 있습니다. 뭐 욕실은 샤워 수전하고 세면기하고 변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와이드한 거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욕실이에요. 네, 이렇게 메인 욕실 봤고요. 이쪽 편에 있는 3번방부터 볼게요. 네, 여기가 3번방이에요. 와, 3번방 크다. 네, 3번방 사이즈가 2m 70이 넘고요. 여기 2m 60이 약간 넘어요. 아, 오늘 현장 위치도 좋은데. 그렇죠. 네, 사이즈가 진짜 좋다. 여기에 참고로 제일 작은 방. 그쵸, 그쵸. 예, 제일 작은 방이고요. 벽면 쪽에는 벽지, 화이트 벽지 실크로 마감되어 있고요. 바닥은 오늘의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로 다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3번방까지 봤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 편에 공간이 있어요. 냉장고 자리인가? 아니에요. 아, 냉장고 자리 저기. 냉장고 자리 이쪽 있어요. 이쪽은 장식장 같은 거, 그런 거 꾸미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장 같은 거. 술장. 술장. 아, 술장. 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쪽 편에 보시면 이쪽은 안방이거든요. 볼게요. 네, 여기가 안방이에요. 야, 안방 사이즈, 와. 안방 사이즈가, 와, 3m 40. 네. 그리고 이쪽이 3m 90. 와, 11점, 12점 하고. 그리고 이 바깥에가 네. 다 나무만 보여. 야, 뷰가. 쫙 나무만. 야, 이게 무슨 산이에요? 여거 할매산인가? 날이 풀리니까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게 올라왔고요. 상단에는 빌트인 에어컨 LG 걸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 이쪽으로 쭉 짜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12자가 넘어요 지금. 엄청 큰 장. 예, 12자 충분히 들어가시고요. 이쪽 편에다가 침대 두신다고 해도 화장대 다 두시고도 공간 이만큼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안방이면 욕실 있잖아요. 욕실 볼게요. 네. 야, 다 크다 그냥. 여기도 크다. 웬만한 작은 빌라 메인 화장실이네. 여거 3룸 웬만한 메인 화장실. 네, 3룸. 네. 메인 욕실만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드로 포인트 좋고요. 여기 포인트가 또 이게 바닥하고 이쪽하고 이어지는 테라조 문양, 여기에 포인트로 타일 들어간 게 포인트인 것 같고, 세면대하고 변기하고 거울장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안방까지 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이 주방. 거실만해. 무슨 주방 되게 시원시원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 편에 냉장고 자리 있고요. 이쪽 편에 또 냉장고 자리예요. 여기 냉장고 자리 정확히 있고요. 식탁을 진짜 딱 정확히 둘 수 있는 요 정도. 여기 그쵸. 딱 6인용 딱 둘 수 있는 딱 식탁 자리 정확히 나오고, 주부님들 좋아하잖아요 이거. 기역자 구조. 기역자 구조에 하이라이트랑 인덕션하고 같이 들어있는 하이브리드예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후드 들어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조리대 공간 넓어서 서브 가정 넣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기서부터 요 폭 좀 재주세요. 이게 다 주방이잖아. 그렇죠. 네. 잠깐만요. 이 주방 폭이 지금 5m 20이에요. 5m 20. 네, 5m 20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환기창 우선 있으니까 환기창 열고 여기 같은 데는 네. 솔직히 뭘 하면 좋을까? 여기 같은 데. 여기다가도 이거 저거 뭐야 붙박이 짜면 될 것 같은데. 붙박이? 네,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붙박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렇게 박아가지고 하는 이게 서랍 이렇게 된 거 선반 있잖아요. 선반. 네. 네. 이게 넣어주나 이렇게 하면? 아, 안 넣어줄까요? 내가 안 움직였어. 과장님이 싫어할까요? 내가 안 움직였어. 이렇게 넣어주나? 하여튼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설치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구리 팀장 지금 편집부에서 네. 너구리 팀장 되게 싫어해요. 가시죠! 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실이 이렇게 펼쳐져요. 아, 근데 주방부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예. 와. 거실이 진짜 커요. 아, 시원하다. 예, 거실 사이즈부터 볼게요. 예. 제가 지금 사이즈를 쟀는데 네. 이쪽 편에서 이쪽 편까지 3m 70 나오고요. 이쪽 편에서 지금 여기 막힌 부분 있잖아요. 네네. 여기까지가 4m 70이에요. 아, 여기 몇 인용 소파를 넣을 수 있는 거야? 우선은 4인용, 6인용 다 들어가고요. 네. 공간이 남아서 안마의자까지 둘 수 있을 정도. 그렇죠. 예, 네, 그 정도 충분히 나오고요. 이쪽 소파홀 쪽에는 이게 벽지로 마감돼 있고요. 이쪽에가 이제 아트홀인데 이게 천연대리석.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게 판이에요. 이렇게 큰 게 있고 쪼개 넣은 게 아니라 한 판. 요게 요런 거 진짜 저기 청담동 고급 빌라 가면 있어. 그렇지. 가보지 않았잖아. 아니 친구네 집 가봤어. 친구? 옛날에 잘 사는 친구 있었어. 자 그리고 고급스럽게 벽등도 딱 시공이 잘 돼 있어갖고 멋스럽고요. 네. 우리 뭐 거실 자체는 워낙에 넓으니까는 설명 이 정도 하고. 에어컨 있어요. 아 에어컨 제가 깜빡 안 했네. 에어컨이 큰 걸로 들어갔어요. 와이드형으로. 네. 와이드형 큰 걸로 들어갔고. LG. 그리고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이거 베란다가. 앞 베란다. 예, 앞으로 있는데 들어와 보시겠어요? 오, 환하다. 야, 여기 빨래 엄청 잘 마르겠다. 예. 베란다가 이렇게 깊게 있어요. 예. 굉장히 크죠? 통베란다네. 예, 통베란다인데. 와, 여기면은 충분히 쓸 공간이 많은데 이것도 큰데 안쪽으로 와봐요. 뭐야, 어디가? 안쪽으로 와보세요. 안쪽으로. 어? 안쪽으로 오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 더. 뭐야, 이게? 예. 아. 저 들어가 있어갖고 여기가 구조를 굉장히 잘 짰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창도 두 개인데 세탁기를 여기다 두는데 안 보여. 그렇지. 거실도 안 보여. 아 여기가 꺾여 있는 실내는 꺾여 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이것도 폭이 굉장히 커. 그래. 네. 여기다 워시타워도 여기 공간하고 이 공간 남기 때문에 동선에 지장이 하나도 없게. 내가 이렇게 뒤로 싹 가면은 네. 이렇게 들어가 안 보일 걸나? 세탁기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거야. 좋다. 주부님들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 또 내가 또 주부들의 마음을 알지. 네 이렇게. 큰 다용도실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남았죠. 2번 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2번 방이에요. 와. 여기 확실히 다 방이 크니까. 2번 방? 예. 네. 여기. 아, 2번 방은 에어컨 있어요. 에어컨 있는데? 예. 네. 여기 3번 방은 에어컨이 없어요. 안방에 아까 있었나? 안방 있었죠. 에어컨 3대. 안방 있었나? 예, 네, 3대예요. 에어컨 3대구나. 에어컨 3대고 작은 방만 없어요. 제일 작은 방. 거긴 방. 아니, 막내 지금 뭐야? 차별하는 거야? 아 거기를 둘째 보내면 되지. 셋째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렇지. 이거 셋이야? 네, 사이즈를 봤는데 사이즈가 여기가 2m 70이고요 네. 이쪽 편이 3m 10이 나옵니다. 아 3m가 넘어 이번 방이? 네, 3m 넘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새 붙박이장 있잖아요. 네. 보면은 이쪽 코너 자리에다가 조그만하게 붙박이장 하나 차리고 이쪽 편에다 침대 두고 뭐 이쪽에다 책상 둬도 충분히 공간 많이 남고요. 아, 왜 앞으로 뷰, 오지? 뷰 뷰는 아까 저쪽 안방하고 동일한 뷰. 아 안방하고 동일한 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숲세권이면서 또 뭐라고 해야 돼? 기가 막히지. 시티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거실로 보이는 여기 반대편 이쪽 있잖아요. 네. 이쪽에 검단 3단계 부지예요. 아 저기 예. 네. 저 펜스 쳐져 있는데 네 여기가 3단계 부지예요. 저기 지금 이게 다 지금 거 신도시죠. 네 신도시 부지고요. 부지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앞에가 공원 부지예요. 공원 참고적으로 되는... 공원 부지예요. 네, 공원 되는 거죠. 네. 공원 네, 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도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네, 오늘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부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동네 빌라 사이즈 좀 크다 싶으면 다 3억 중반 이제. 여기가 이거보다 작은데도 3억 2천, 3천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걔네들보다 걔네들이 한 30... 걔네들이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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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다
타현장에 비해서, 타현장들 비해서 여기가 한 20% 정도는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너구리 팀장님 오늘 현장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사랑하고? 아, 여기는 내가 안 사랑할 수가 없는데야. 왜? 아, 진짜. 왜 알면서. 이 현장 왜 그렇게 이렇게 편해? 아니, 이렇게 큰 현장을 못 봤어, 내가. 파주에 있을 만한 사이즈죠. 그렇죠. 이쪽에 있는 매물번호 보시고요. 이쪽에 있는 문의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